반갑습니다. 중년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1일입니다. 제가 오늘 일산에서 수원으로 가는 탑송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또 수원에 가서 또 여러 불 타고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타고 왔어요. 특별히 주차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주차가 되는 것 같기도 했는데 부지런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트리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8시 40분입니다 69km 2시간에 걸려서 평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보고 인계동 쪽이나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불을 잡아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복잡하네요, 여기. 예, 부천 올라왔습니다. 57km, 54분 걸려서 부천 왔네요. 현재 지금 시간이 11시 17분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될지 한번 상황을 확인하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88번을 타고 여의도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12시 45분입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역에 와 있습니다. 화정동 가는 코로나 한 30분 대기하다가요 화정동으로 가서 홈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88번 버스를 타고 계속 움직였는데요, 특별히 올라가는 쪽이 없어서 여의도역까지 왔네요. 그래도 여의도역에서 다행스럽게 코로나 잡고 강을 넘어서 올라갑니다. 출발지 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지하 5층 내려가서 화정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1분입니다. 22km 27분 걸려서 화정동에 773번이 한 10분 있으면 오는데 13번을 타고 제가 773번을 타고 라페스타로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콜 하나 더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에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12분. 12분 이후에 도착하네요. 저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정 올라가는 코로나 잡았습니다. 초롱꽃마을 13단지 가는데요.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백성역이거든요. 초롱꽃으로 가서 홈으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길 건너네요. 저기 옆 길 건너는데 자, 이동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 40분입니다 16km 21분 걸려서 백석에서 운정 초롱꽃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홈이 가깝진 않은데 그래도 운전까지 두고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탁송을 좀 늦게 출발해서 수원에 내려가서 평택이나 내려가서 몇 개의 콜을 다 타려고 했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네요. 결국은 누읍동에서 두 번째 콜을 잡아서 서울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예, 오늘은 아이콘 한 건, 로지 세 건에서 네 건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네 건으로 제가 마무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년 대리 TV 멘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들어보겠습니다. 다 복귀하셨겠죠? 제가 오늘 마지막에 가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